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오늘은 검은 사막에서 뉴비가 돈 버는 법, 라라 1K 편입니다. 검은 사막을 조금 하시다 보면 라라 1K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검은 사막에 접속해서 매일매일 깨주셔야 되는 K인데요. 이건 황실 납품처럼 당장 돈이 되는 퀘스트는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데, 라라 1K는 뭐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랄은 하이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랄은 금방 찾으실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모험가님. 행복한 일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리 반죽 100개를 만들어서 달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보리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령 생수가 필요한데요. 이건 라라 뒤에 있는 NPC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L키를 누르고 흔들어 섞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완료될 때까지 계속 놔두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반죽을 갖다주면 행운의 클로바를 주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그을린 파편을 받습니다. 이렇게 라라 1K를 꾸준하게 하시고 이 그을린 파편을 거래소에 파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이 그을린 파편은 파는 거 아닙니다. 계속 모아놓으세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네이클로버는 라라 1K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어디 갖다 팔아서 돈 만드는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이것도 꾸준히 모으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잠시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어디 쓰는 건지 몰라서 막 버리고 그랬습니다. 라라의 반죽 만드는 퀘스트는 품목이 매일 바뀝니다. 매일 거래소 가는 게 귀찮아서 저는 그냥 가루들을 사다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한동안 모았습니다. 제가 오늘 라라 1K를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행운의 네이클로버 15개를 모아서 갖다주면 라라 1K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소모해서 퀘스트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그을린 파편을 3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을린 파편으로 마노스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팔 건데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제작에 들어가셔서 마노스 귀걸이를 검색해보시면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아래 레시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를 선택할게요. 필요한 게 그을린 파편 10개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그리고 마노스석 5개인데 이건 NPC 상점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반해둠 결정 100개인데 이건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혹의 정수 10개, 이것도 거래소에서 살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 순수한 검색하셔서 순수한 반해둠 결정 100개 사시고요. 매혹에 검색하셔서 매혹의 정수 10개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순수한 반해둠 결정 100개가 있고 매혹의 정수 10개,
그리고 그을린 파편까지 준비되었고요. 마노스석 5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수정 상인을 통해 마노스석 5개를 삽니다. 개당 500씩이네요. 이제 다시 L키를 눌러서 공작을 선택한 후 재료들을 집어넣습니다. 공작은 맨 오른쪽 끝에 있어요. 마노스의 귀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쓰실 거면 쓰시고, 가격이 대충 1억 5천이거든요. 재료값 대충 계산하고 수수료 떼이는 거 대충 계산해도 돈을 벌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을린 파편은 이런 식으로 마노스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리고 거래소에 팔 때는 밸류가 있으면 수수료가 덜 떼입니다. 이 마노스 액세서리 가격은 부위별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거래소에서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일 가격 나가는 걸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시든지 반지를 만들어서 파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마노스 악세 가격이 2억이 넘어서 완전 개꿀이었는데 지금은 마노스 악세가 좀 풀려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처음에는 가공 숙련도가 낮아서 나라 잃게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라 1일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